안녕하세요, 첼시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콜트사의 L300V 모델입니다. 콜트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할 그 시점쯤부터 타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고사양인데 가격은 상당히 낮게 책정된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. 물론 원래 이제 판매되던 모델들은 계속 그대로 그게 뭐 가격이 내려가고 한 건 아니지만 새로 기존에 없던 모델들이 추가되면서 약간 그런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모델은 그 스펙은 높고 가격은 낮은 그런 전략적인 모델의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. 보시면 이 모델은 탑백 솔리드인데 상판은 제일 많이 쓰는 시트카 스프루스에 비해서 조금 더 굵고 강한 소리를 내주는 에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마호가니류 사펠츠크판인데 후판은 솔리드인 이 탑백 솔리드 모델입니다. 타 브랜드 같으면 보통 탑백 솔리드 뭐 싸도 한 60-70만원대 보통 이 정도의 가격이 걸리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기타는 50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사양들 살펴보면 이 모델 이름이 이제 L300V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뒤에 V는 보통 어느 회사나 빈티지 시리즈인 경우가 많습니다. 모양만 빈티지인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소리도 좀 더 옛날 스타일로 설계가 된 경우도 있는데 요 기타는 그 V가 붙은 모델인 만큼 딱 하나 특징적인 건 요 색깔이 좀 상당히 짙죠, 상판이. 이 상판에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습니다. 뭐 예전에 뭐 마틴 기타 설명할 때나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판에 쓰는 이 스프루스류들이 원래 색깔이 처음에는 생각외로 되게 밝은 편인데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색깔이 점점 짙어집니다. 그래서 뭐 붉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좀 약간 진한 노란색 아니면 진한 갈색 같은 그런 느낌의 색깔이 되게 되는데 이 에이징 토너는 새로 만들어진 기타인데 그런 많이 에이징이 된 것 같은 색깔의 느낌을 내도록 칠해놓는 도료예요. 에이징 토너 외에는 상판은 뭐 그렇게 장식이 화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. 상당히 단순한 장식이고요. 지판과 브릿지는 이제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 이 모델은 이제 새들 너트는 본 새들 본 너트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판은 좀 넓습니다. 44.5mm짜리 기타예요. 그리고 이제 빈티지 모델 V라는 이런 모델 이름에 V라고 붙은 이 빈티지 모델들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건 요 뒤에 보시면 오픈캡 헤드머신 요 자체를 그냥 빈티지 헤드머신이라고 하기도 하죠. 요 본체의 이 기어 부분이 다 뚜껑이 열려 있어서 다 드러나 보이는 요 오픈캡 헤드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글로버사 제품이네요. 그리고 흔치 않게 요 바디 바인딩이 흔히들 이제 토토이즈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 찾아보니까 제대로 된 발음은 토터스 뭐 그런 정도더라고요. 이 토터스 바인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쓱 보기엔 뭐 장식도 별로 없고 뭐 다른 기타랑 별 차이 없이 그냥 단순하네 싶은데 이 바인딩이 다른 기타랑 느낌이 상당히 달라서 뭔가 모르게 익숙한 소재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그런 바인딩이 토터스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토터스 바인딩 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.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기 힘든 탑백 솔리드인데 소비자가로도 50만원이 채 안되는 그런 아주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. 이게 지금 OM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시트카 스프루스에 비해선 좀 더 강한 소리를 낸다는 예, 에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바디 자체가 작은 OM이기 때문에 중저음이 아주 빵빵 터지고 그런 느낌의 소리는 아니지만 이 작은 바디에서는 충분히 오 이거 기타 되게 잘 울리는데 싶은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강한 울림을 내주는 작은 바디 기타예요. OM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멜로디가 확 드러나는 핑거 스타일 류의 연주곡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음한음 뜯는 이런 아르페지오 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 정도 가격대에서 쓸만한 기타를 찾으신다 하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체격 문제로 이제 너무 큰 기타 잡으면 불편해서 이제 이런 OM 기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근데 OM이 통이 작기 때문에 막 되게 풍성한 울림을 사실 기대하기가 저가형일수록 그런 풍성한 울림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요 기타에서는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
찾아보기 힘든 힘있고 꽉 찬 사운드가 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여성분들에게는 지판이 44.5mm로 좀 넓은 편이라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콜트가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거의 넥이 제일 얇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넥이 너무 커서 손이 안 닿는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이 기타의 소리는 고디어 다울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시연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